누구세요? 모토로라. 아, 이제 왔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입니다. 오늘은, 와, 진짜 몇 개월을 기다린지 모르겠네. 지금 한 3개월을 기다린 것 같은데, 드디어 왔습니다. 요거는 모토로라에서 나온 레이저입니다. 일단 박스 까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영수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필요 없고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이렇게 포장이 온 거야? 포장 상태가 이거 이렇게 오면 막 진짜 작살 날 텐데. 막 뒹굴면. 일단은 박스가 굉장히 조그맣네요. 박스 여니까 위쪽에 비닐이 한겹더 있어요. 이쪽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그래서 플라스틱 그 긁히는 거 보호하려고 한 겹을 더 씌워둔 것 같아요. 봉인실이 여기만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검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봉인실 잘 들러붙으라고 이쪽 부분이 이제 무광이라서 제대로 안 붙을 수 있으니까 코팅이 된것 같고. 근데 왜 이쪽 하나만 비닐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네요. 양쪽 다 붙여놔야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뜯어봅시다. 오, 뭔가 상패? 이렇게 세워두면 그냥 상패 같은 느낌? 이쪽에 레이저 로고가 있고요. 이것도 양각으로 새겨놨네요. 박스에다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썼대? 일단 제품 뒷면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더 있고, 약간 케이스? 파우치? 오, 파우치 같은 것 같은데. 파우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네요. 버라이즌, 뭐 통신사 관련 그런 거 있고, 뭐 설명서겠죠?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거 있고, 지금 이거 모토로라 레이저에 대한 설명, 뭐 스피커랑 이런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가 스탠드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사운드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액세서리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는 USB-C 타입으로 돼 있는 번들 이어폰이고요. 번들 이어폰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케이블은 USB C 타입, USB-C에서 3.5파이로 바꿔주는 젠더입니다. TV랑 요거는 이어 뭐죠? 귀에 걸어주는 거, 후크 사이즈별로 있고요.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5V 3A, 9V 2A, 12V 1.5A, 최대 18W까지 충전이 되는 충전기가 들어 있네요. 근데 이 휴대폰이 스펙상으로는 15W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스펙에 비해서 충전기가 오버스펙으로 들어 있네요. 일단 충전기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요. 겉에 고무로 덮어씌워져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케이블도 똑같거든요. 퀄리티가 엄청 좋네. 마음에 들어요. 지금 겉에 외부적인 다른 애들은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 제품 퀄리티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제품을 꺼낼 수 있고,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로 돼 있고, 바깥 박스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경고 문구가 적혀 있네요. 디스플레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보호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뭐야? 기름 얼룩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묻어 있어서 닦이는 건 아니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그렇네요. 뭐지? 일단 적어볼게요. 오,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야? 시작부터 조금 그렇네요. 여기 만졌을 때 중간 부분에 주름은 전혀 없는데 안쪽에 있는 게 울퉁불퉁한 그런 힌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져져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힌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켜면서 나머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제품 우측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볼륨 버튼,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상단에는 스피커, 전면 카메라, 그리고 여기 하단은 안쪽 부분에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요거는 버튼은 아니고 지문인식만 사용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요거는 스피커겠죠? 그리고 접었을 때도 카메라가 있고요. 마이크, 플래시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간단한데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게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유심카드 넣는 슬롯이 없어요.
이 제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이 심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그냥 사용을 못하는 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스펙은 그렇고요. 이 조금 특이한 게 이 전원 버튼이 까끌까끌해요. 약간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네요. 제품을 켰는데 이게 켰는데도 카메라에서는 아까 그 기름 얼룩 같은 게 보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켜지고는 그 기름 얼룩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토로라 레이저의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10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6기가에 스토리지는 128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외부에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6.2인치의 21:9 비율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LCD가 아니고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60Hz로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는 2.7인치의 4:3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는 800:600에 여기도 동일하게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겉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5G는 지원이 안 되고 LTE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른 이런 갤럭시 Z 플립이나 뭐 갤럭시 폴드 같은 폴더블 제품은 접는 것 때문에 사이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주름이 잘 안 생기게 이 안에 접는 방식 자체를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접을 때 살짝 떴다가 안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으로 접혀 들어갈 때 이쪽 안쪽 부분을 보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가 90도처럼 이렇게 탁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접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폴더블 폰처럼 접히는 자국이 거의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가 어떨지는 사용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폴더블 폰인지도 못 느낄 정도로 주름이 안 보여요. 근데 디스플레이 사이가 접히지 않는다는 거지 터치를 했을 때 안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손으로 터치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접혀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도 약간 접혔네? 나중에 오히려 더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건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힌지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거의 장점은 센터 부분에 주름이 잘 안 생긴다는 거지만 단점은 디스플레이하고 겉에 베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물질이 유입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근데 이 이물질 문제 때문에 갤럭시 폴드도 초창기 버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은 이 Z 플립처럼 이렇게 보호캡을 내가지고 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 안 같은데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니다 보면 디스플레이가 금방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제가 이 휴대폰을 구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카메라 때문이에요. 솔직히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기 때문에 뭐 화상통화 할 때나 간단한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거고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후면 카메라예요. 이 후면 카메라가 1600만 화소에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레이저 오토포커스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질도 괜찮고 오토포커스도 좋은 데다가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도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산 겁니다. 이렇게 볼륨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 촬영. 그리고 동영상 모드로 바꿔서도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할 때도 음성 수음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여기 보시면 라이트도 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쁘게 나라고 키는 건 아니고 진짜 야간에 혹시나 자기가 촬영을 할 때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키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딱히 지금 촬영에 제한이 없어요. 촬영 시간 같은 것도 갤럭시 Z 플립 예전에 버전처럼 뭐 꾹 눌러야 동영상 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누르면 계속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누르면 촬영이 끝나고요. 그리고 촬영이 된 것도 여기 외부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 같은 경우도 뭐 뷰티 모드 같은 것도 킬 수가 있고 사진 촬영할 때도 후레쉬도 켠 상태로 쓸 수 있고 뭐 타이머 3초 5초도 쓸 수가 있네요. 괜찮은데요? 촬영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지금 편집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기능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작동이 돼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업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거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나머지 스펙 설명드리면 배터리가 2510mAh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들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한참 적고요, 다른 폴더블 폰들에 비해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프로세서 자체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710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좀 하이엔드 제품들에 비해서는 적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뭐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절대적인 배터리 양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거. 그리고 사이즈는 72mm에 172mm에 두께는 6.9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05g이라서 사이즈에 비해서는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마음에 들어요. 뒷면에 카본 느낌의 플라스틱? 이 무광으로 돼 있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촉감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로고도 여기는 양각으로 딱 박혀 있고, 그리고 모토로라 쪽 로고는 코팅이 조금 다르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있던데 레트로 레이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면 진짜 옛날 휴대폰처럼 바뀝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진 않고 그냥 간단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수준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실제 뭐 통화, 메시지 이런 기능들로 넘어갈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앱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그냥 옛날처럼 느낌만 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옛날에 폰에 여기 센터에 메이트 이런 거 박혀있고 그런 거 썼었어가지고 옛날엔 진짜 그거 실수로 잠깐만 센터 탁 눌러도 통신비용 막 나와가지고 욕먹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약간 추억 돋는 그런 화면이긴 하네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요게 스펙상으로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세서도 요즘 나오는 프로세서들에 비해서도 한참 스펙이 낮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SD카드 확장 불가능한 건 그러다 쳐도 그럼 최소한 용량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용량이 128GB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eSIM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적고, 그리고 시대가 언젠데 무선 충전이 안 돼요. 근데 뭐 스펙 낮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가격만 싸다면. 근데 가격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출시 가격이 1499달러입니다 근데 그게 환율만 바꿔도 지금 기준으로 183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제 배대지거 치면서 배송비가 15,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부가세가 186,000원인가 붙었어요. 그래서 총합해서 한 203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스펙의 그 가격은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보다 스펙이 훨씬 좋은 이 갤럭시 G 플립이 165만원. 그러니까 두 개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레이저 요게 그 가격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는 별 볼일 없지만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뭐 카메라 아까 그런 부분이나 편의성 부분들에서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갤럭시 G 플립이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